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이 놀이과정 예산 재의결을 요구하며 당장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들은 돈을 못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예상대로 충북교육청은 맞불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과정 예산 412억 원을 동의 없이 강제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빚이 6,700억 원에 달하는 마당에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으면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전부 부담하라고 그러면 부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오히려 오는 7월까지 최대한 미뤄 대법원 제소와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지연시키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학부모 등의 반발이 도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늦게까지 7월까지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달치부터 돈을 못 받게 된 어린이집들은 교육감 고발에 이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는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과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결국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